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박선우 선생님의 간세포암 PPT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간세포암의 액열 분류에 노졸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저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매시브 타입의 포탈 비인 스롬보시스입니다. 자, 이는 매시브 타입의 GCC인데 이것이 매시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얼른 보시면 간에 이래 지방간이 지방 침윤하고 간실질이 굉장히 거칠게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포탈 비인이 딜라테이션 돼 있고 포탈 비인의 추모 스롬보시스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간실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매시브 타입의 HCC입니다. 칼라 도플할 때 보시면 포탈 베인이 안에 추모 스롬보시스가 있고 이게 추모 스롬보시스 안에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화가 아니고 포탈 베인의 스롬보시스의 디퓨저 타입의 HCC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인필트레이팅 타입 HCC에 여기에 추모가 스롬보시스가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자, 디퓨저 타입 HCC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결절은 아니고 불분명한 아주 수많은 결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전부 다 리버에 동글동글한 것은 노줄이 리지네이팅 노줄이 아니고 전부 다 HCC가 됩니다. 다음에는 노줄라 타입 HCC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이시즘은 생기는 메커니즘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요 결절 보면 요 고에코 부분 에코가 적은 부분 요렇게 갈라져가 있습니다. 셉툼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피막의 증식, 암이 있는데 피막 외로 증식하면 낡은 피막이 암 조직 내에 잔존하거나 암 결절 내에 다른 분화도와 성장 속도를 가진 암 조직 사이에 섬유대를 형성하거나 이 결절, 다결절 융합 간암에서 각 안결절 주위에 섬유대가 잔존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결절이 뭉쳐고 있고 그 뭉쳐는 결절의 주위에 파이브로스 캡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걸 모자이시즘이라고 뭐 노졸인 노졸하기도 합니다. 이 HCC 노졸라 타입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페리페라 헬로입니다. 종양에서 눌린 주위 비간암 조직의 섬유성 응집이거나 또는 주위 간실질에 간세포가 소멸되고 교원질, 콜라제너스 티슈, 요거는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페리페라 헬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결절에 주위에 저해코됩니다. 헬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줄라 타입의 HCC에 성장 속도가 늦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가 많아가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이 HCC에서 래피드 그로잉, 빨리 그 그로잉 하면 이런 헬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헬로는 본질적으로 노줄라 타입에서 슬로우 그로잉에 때 보입니다. 자, 페리페 헬로가 다 비슷한 것지만 틀립니다. 여기 헬로는 얇은 헬로고 요건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결절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헬로가 생긴다는 것은 메타스테이스에 보입니다. 우리가 HCC에서는 헬로가 생기려면 적어도 2cm 이상이 돼. 적어도 직경 한 2cm 이상, 한 3cm 정도가 돼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헬로가 생기고 멀티플이 생긴다는 메타스테이스입니다. 요거는 헬로가 아니고 저에코가 아니고 마지널 스트롱 에코
배년 고액 코드가 보입니다. 이거는 저 해망지원만에 많이 보이는 소견입니다. HCC 메타세 캔사 해망지원마. 그 다음에 라테랄 섀도우, 이거는 이 초음파 빔이 경계부에서 안으로 굴절하거나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위에 저에코 달무리 헬로가 있는 경우에 동반되고 피막 행성과 관계가 있고 크기가 클수록 이 헬로가 잘 라테랄 섀도우가 잘 보입니다. 라테랄 섀도우는 초음파에 굴절이 되는데 초음파 빔이 늦은 데서 빠른 데로 통과할 때는 외측으로 굴절합니다. 반대로 빠른 속도에서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안으로 굴절합니다. 그렇게 이 HCC는 이 HCC 안에 간세포암은 밀집되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HCC는 라테랄 섀도잉이 바깥이고 바깥으로 나오고 물은 헤파틱시스템 안으로 굴절이 되겠습니다. 자, 굴절의 메커니즘은 속도가 빠른 데서 느려올 때는 안으로 굴절,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할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 그렇게 되겠습니다. 험프사인이라는 것은 종양이 간의 표면에 있을 때, 표면 근처에 있을 때는 바깥으로 돌출하는 거죠. 이걸 험프사인이라 합니다. 험프사인은 뭐 HCC에서 보이지만 뭐 해망지원마도 험프사인이 보입니다. 이 간에서 이 탱경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험프사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릉하고 다이프라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그로잉하는 튜머에서 생겨집니다만은 이 간의 포스테리어 서피스,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포스테리어 서피스거나 담낭의 인접한 부분이 이런 데는 종양이 크면 그쪽 면에서는 저항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험프사인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포탈베인 스롬보시스는 간 종양이 이제 포탈베인으로 침범하는 거죠. 간 내에 혈전과 연결되는 종양이 있거나 또 문맥 직경이 커지거나 혈전 내 혈류 신호가 있을 때는 이 포탈베인 튜머 스롬보시스입니다. 블랜더 스롬보시스, 이거는 코아귤레이션이 돼서 스롬보시스가 그때는 포탈베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튜머 스롬보시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블랜더 스롬보시스 경계 부분에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렇게 튜머 스롬보시스 있을 때는 혈전과 연결된 종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문맥의 직경이 크거나 그 다음에 혈전 내 혈류가 신호가 보일 때 이럴 때는 포탈베인 튜머 스롬보시스입니다. 헤파틱 아트리가 피딩 베슬이고 포탈베인은 주로 에페런트 베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